김지원, 의미 있는 활동 조용히 이어가고, 김수현 기쁜 소식 전해. 김지원은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로서 조용히 의미 있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W코리아는 김지원이 2024년 10월 14일 개최되는 사랑하자 W파티 행사에 공식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유방암 예방 캠페인으로 W코리아가 주관하며 이 질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단순히 스크린의 여왕에 그치지 않고 따뜻함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인도주의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수년간 조용히 고귀한 일을 해온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녀의 자선 활동은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W코리아와 함께 유방암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저소득 가정에 석탄을 배포하는 비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빅이슈라는 잡지에 출연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홈리스를 돕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017년에는 유니세프 코리아의 캠페인에 참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12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에 참석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사는 아시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영예를 안는 가장 큰 연말 행사 중 하나로 그의 참석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지원과 김수현은 그들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하는 점에서 빛나는 스타입니다. 김지원의 사랑하자 W 캠페인 참여와 조용한 자선 활동 그리고 김수현의 AAA 2024 참석 소식이 어우러져 팬들은 자부심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두 스타가 함께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유명한 커플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원과 김수현은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선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원의 조용한 자선 활동은 단순히 유명한 스타의 이미지와는 다른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고통받는 가정에 석탄을 배포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고 이는 그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현 역시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는 자리로 김수현이 참석함으로써 그의 영향력과 인기 또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줄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으며 그들의 호흡은 언제나 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자주 함께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원과 김수현이 레드카펫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는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원과 김수현이 앞으로도 그들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 영상의 마무리 인사.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의 채널 호어딘은 한국 유명인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주로 공유하는 채널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 채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유튜브 지원팀이 제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 과정. 100% 자체 작성된 콘텐츠. 모든 영상의 대본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으로 다른 출처에서 복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콘텐츠는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영상 삽입,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짧은 영상 클립을 사용하며 이 모든 클립은 신중하게 선택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미지와 배경 영상 출처. 모든 이미지와 배경 영상은 빅서베이, 팩설즈, 스토리블락스 등 저작권 규정을 준수하는 무료 제공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음성 나레이션. 시청자가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음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저는 캡컷과 캠테이저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유튜브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